그 게임할 때 보니까 네트에서 좀 기다렸다 치면 더 세게 칠수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왔을 때 이렇게 몸이 먼저 이렇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공 치면 이렇게 잘안 맞잖아. 이렇게 제대로 안 맞잖아. 정확히 가지도 않고 힘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서브를 했다. 그러면 딱서 있다가 내가 스윙할 준비를 미리 해놨다가 공이 빠르게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오면은 스윙만 하면 돼. 이렇게. 스윙하다가 언제 들어가냐? 내가 이렇게 떨궜을 때는 미리 가야 돼. 지금 보면은 공이 올때 반응을 해버려. 공이 오기 전에 내가 포지셔닝을 정확히 잡아놔야 돼. 이렇게 공을 상대방이 치기 전에 갑자기 앞으로 뛰어가버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놀것 같아서. 놀것 같은 게 아니야. 놓으면 놓는 거잖아. 놓으면 그때 가서 뭐 언더 올리던지 아니면 빨리 갔으면 헤어핀 놓던지 그때 결정하면 돼. 일단은 내가 푸시를 막 세게 하고 있고 막 상대방이 우리 팀 파트너가 스매시를 때리고 드라이브 막 친다. 그럼 세게 치겠지 상대방이?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 미리 그냥 서 있으면 돼. 근데 왜 들어갔냐면 내가 심리를 좀 읽어보면 놀까 봐. 앞에 놨을 때 내가 느리게 반응하면 언더 올리고 수비를 해야 될까 봐. 오히려 애매하게 들어가서 대충 착오를 해버리면 우리 팀 파트너는 준비가 수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혼자 단식을 뛰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에서 앞으로 오지 말고 자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할 거야. 공을 친다는, 그러니까 타고 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라고. 우리가 뺨을 칠때 우리가 이렇게 치진 않잖아. 멀리서 이렇게 치잖아. 약간. 그래서 이것도 공을 멀리 두고. 해봐도 돼? 해봐. <돼. 웃음> 그럼 이 T자선 T자선 뒤에 살짝, 있을까요? 살짝 뒤에서. 그렇지. 뒤에서 자꾸 때리는 연습을, 습관을 들여봐. 준비. 그렇지. 점점 세지잖아. 자신감이 생겨.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놓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렇게.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압박을 받지. 그러니까 떨궈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끝낼 생각을 해야 돼. 본인이. 찬스일 때는. 준비. 세게 쳐봐. 걸려도 되니까 세게 쳐봐. 세게 치는 좀 손맛을 좀 알아봐.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세게 때려. 괜찮아. 그렇지. 공의 높낮이는 다를 수가 있어. 대신에 공통적인 거는 내가 공을 때린다는 거야. 공이 좋게 오면 더 뒤로 나갔다가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공이 좀 애매하게 빨리 오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치긴 쳐야 돼. 이렇게. 밀거나 대는 게 아니라 공을 치는 거지. 준비. 그렇지.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 상대방한테 고통을 줄수 있게. 준비. 해봐. 공이 갑자기 하다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놓으면 돼. 그렇지. 라켓만 뻗으면 되잖아. 그리고 아무리 T자 뒤에 서 있어도 사실 오른발 한 발만 가면 닿는 거리거든. 굳이 몸이 갈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칠 필요는 없잖아. 헤어핀을. 내가 너무 막 이렇게. 그치, 그치.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헤어핀 좀 밑에서 치면 어때? 그치? 다시. 지금도 약간 타고 할 때. 들어갔다, 자꾸. 들어가기도 하고. 몸이 흐느적거리면 안 돼. 여기서 쳤잖아. 쳤으면 빨리 세워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 근데 짜게 치더라도 왼발에 힘을 줘서 딱 차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까지 그냥 쭉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타고 할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맞거나 혹은 이렇게 맞아버려 지금. 지금 뭐냐면 내가 타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라켓이 안 가. 마지막에.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버려 자꾸, 아... 자꾸 이렇게. 정확히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라켓을 보내줘야지 정확히. 내려서. 그렇게 어, 되면 어디로 내려야 돼?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이 여기 있잖아. 그럼 어때? 일로 내려야지 공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내려 밑으로. 그래서 손목을 옆으로 채는 게 아니라 아, 앞으로 그냥 보내고자 하는 앞으로 방향으로 그냥 야 던져. 라켓 앞으로 던진다. 그렇게. 그렇지. 한 번 더. 준비. 오케이 괜찮다. 이 정도. 근데 이쪽에서 끊는 스윙은 언제 쳐야 돼? 끊는 스윙. 이 끊을 때 언제야? 언제 끊어야 돼? 공이 어떻게 왔을 때? 어? 낮을 때. 맞아. 공이 날카롭게 왔을 때. 날카롭게 지금처럼 맞는데 공이 좀 떴잖아 지금은. 거의 15cm 이상 떴잖아. 그때는 스윙을 좀 나가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앞에서 무조건 간결하게 스윙하는 게 아니야. 가봐. 아무튼 여기까지 공이 온 거는 그 직전 과정에 되게 유리했을 거야 아마. 앞에서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자체가. 그 여기서는 봐봐 뭐 또 딸구는 것도 있고 뭐 끌어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야? 이거야 제일 좋은 건. 근데 보면은 끊는 것도 내가 브레이크 거는 힘을 내가 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내가 스윙이 더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끊는 거야. 이거 이 끊는 힘을 앞으로 보내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아웃도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 자꾸 이게 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 끊는 거는 많이 했잖아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 그리고 끊는 거는 알려주지 않아도 게임 많이 치면서 실수 안 하려고 끊잖아. 이거 본능적으로 맞아. 본인이 터득을 해온 스트로크야.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건 이런 거지 지금. 이거 이런 거 이런 스윙을 자꾸 해야지. 응. 한번 더 해보자. 준비. 내가 공을 천천히 좀 위로 올려줄게. 빨리빨리 안 주고. 어 그럼 어떻게 해? 정확하게. 한 번 칠 때 제대로 빡세게 빵! 빵! 친다. 힘을 전달, 확실히 해가지고. 오! 오! 오. 뭐야? 마지막이 전 직전에 기억나, 이거? 잘 맞았지, 되게. 네. 준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봐봐 지금 가끔씩 밀려 맞는 게 있지. 어, 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강하게 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할 때 때릴 때는 라켓이 어느 정도 뒤로 가랬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로 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 나오는데 오래 걸려서 공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원래 잡았던 지점까지 갈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부족하니까 시간이. 공은 빠르잖아. 이런 공은 어떤 공들이야? 커트성 수비가 아니라 드라이브성 수비가 왔을 때 내가 타고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있어야 돼? 앞에서 이렇게. 어. 내가 앞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채 줄 때 힘을 전달 확실히 하고 준비. 그렇지. 범위만 정해놔. 범위만. 그렇지. 범위만. 툭. 그렇지. 어, 훨씬 나아졌다. 훨씬 나아졌어. 훨씬 나아졌는데 지금 간혹 가다 안 맞는 거는 어떤 공이냐면 내가 지금 멀리 준 거는 잘 치거든? 근데 가까이 준 거는 잘 못 쳐. 왜냐면 익혔어. 아니, 그거보다 공이 온 만큼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과도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좌우를 크게 크게 움직여버리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이쪽 가까운 쪽으로 오는 공을 내가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포핸드에 있는 공 있잖아. 포핸드로 치려고 해. 오른쪽에 있는 공을 제대로 칠 수 있지만 약간 이쪽에 있는 라운드 공 어때? 좀 힘들지? 그런 것처럼 내가 몸을 굳이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앞에 오는 공 미리 가지 말랬지.
앞에 왔을 때 그때 와서 헤어핀 하든 언더하든 탈렸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사이드 쪽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온다거나 이거 판단 자체를 상대방의 공을 치고 나서 판단해야 돼.